안녕하세요. 네. 시동 꺼주시고 건네 뜨시고. 네, 저기다가 보여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네. 방금도 서울에서 PM 장착하고 가셨거든요. 내려오셔가지고 대만족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RPM 잡으죠? 그럼요. 나 그것 때문에 진짜 RPM이 막 3000 이상 올라가죠. 4000까지 올라가죠. 네, 잡힙니다. 아, 이제 불가능한 거 적응하려고. 그거 일단 바로 해보시면 알지. 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네. 연비는 얼마나 대처하세요? 연비도 지금 얼마나 지금 시내 지금만 아시죠? 거의 몇 킬로 타시나? 6킬로 타신가요? 아니, 나 장거리 많이 8.2 정도, 8.1 8.0 복합은 고속도로. 한 복합 고속도로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한 12km 나와야죠. 11에서 12km 나와야지. 어제 전주에서 QM 타고 오셨거든요. 4.6 타고 왔어요. 4.6 고속도로 타고 오셨는데 연비가 이렇게 QM이 다 달라 차마다. 근데 갈 때는 9.2 찍었어요.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 RPM도 체크해보시고. 아, 짐이 많으시구나. 제가 시승을 많이 해보면요, 남자 차가 더 깨끗해. 여자 차가 더 안 깨끗해.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RPM 이셨죠? 네, 천천히 내려가시고 우회전 하십시오.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 지금 RPM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스타트 때 RPM 많이 올라가죠. RPM은 3000까지 올라가는데 속도가 못 따라가고. 많이 내려가 버렸죠. 아, 문이 열렸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시고. 오른쪽 뒤보십시오. 아, 잠깐만, 이게 어떤 표시지? 네. 잠깐만. 이게 옆에 지금 문이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보십시오. 봐드릴게. 예. 열렸어? 아, 이게 뭐? 그럼 잠깐만요. 저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 했다는 것 같은데요?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제 하나가. 응. 안전벨트. 아, 했는데? 맞겠어. 그래. 지금 저기 안전벨트 안 됐단 소리야 지금. 응. 저 안전벨트 됐네. 이제 자, 혹이 안 되네요. 아. 지금 안전벨트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 안전벨트 찼다는 거예요. 빼버리면 네. 붉은색이고 차면은 녹색이고. 이제 우회전 하셔도 돼요. 직진 하시고요. 걱정스러웠던 RPM 봐보십시오. RPM 올라가나요? 밟아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RPM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평상시 운전하시던 대로 스타일대로. 더 올려봐. 응? 더 밟아봐. 평상시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지금 저 멀리 신호가 걸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엑셀 떼보시겠어요? 엑셀 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엑셀 떼세요. 예, 엑셀 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까지 밀고 가요. 원래는 이게 습니다. 땡김이 심해요. 우회전 하시고. 이제 1900km 타셨네.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돌봐봐. 네, 돌아보세요. 발 떼시고.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우리 사모님 보시면 신호가 걸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엑셀을 받고 오시는 거거든요.
미리 저기서 떼셔 버려도 약간 밀고옵니다. 신호가 딱 앞에서 걸리잖아요. 발을 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가요? RPM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시내에서 보통. 네. 시내에서 이게 3000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래요. 3000은 아니야. 얘는 올라가면 안 되죠. 출발할 때 RPM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2500 이상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이따가 한번 출발할 때 보실게요. 출발하실 때 RPM 제가 봐볼게요. 네, 출발하십시오. 스타트합니다. 자, RPM 1500에서 멈추죠. 예. RPM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다음 신호에서 차야죠. 여기서 말고 다음에서 차야 되네요. 아, 예. 그냥 지진하십시오. 지진하십시오. 예. 이렇게 딱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덕길에 지금 많이 딸리죠. 네. 아우, 그 RPM 올라온 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비 절감에 운전이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차에도 맞춰서 가야 돼. 네, 차야잖아. 쉽니까? 그래서 QM은 저희 제품 꼭 다루셔야 돼요. 저 고가 밑에서 차야잖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법 언덕길이 나와요. 거기를 거침없이 밟아 보십시오. 과연 RPM이 여기서 좌회전하시고 과연 RPM이 근데 사실 여기 많이 안 밟아도 충분히 차 올라갑니다. 네, 가보십시오. 지금 몇 살 많이 안 밟으셨죠? 좀 안 밟았다 하지나 못하는 게 있는데 한번 밟아보세요. 마음대로 밟아보십시오. 60인데? 네. 아, 60인데 2가 왼쪽으로 타고 가시죠. 여기는 언덕길이에요. 아니 근데 네. 연비가 한 2만 상승세도 다 만족이야. 진짜 직진이에요? 네. 평상시에 고속도로 많이 타시니까 그 느낌대로 한번 운행해 보세요. 밟아보셔도 되고요. 앞까지 밟아봐. 예, 네, 그러시오. 예. 네. 더 밟으셔도 돼요. 힘이 느껴지시나요? 올라가진 않네요. RPM 많이 안 올라가죠? 예.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엑셀 떼보십시오. 한번. 그대로 오른쪽 이 차선 타시고 엑셀 발 떼보세요. 네, 떼세요. 떼셨어요? 네.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네, 오른쪽이 오르막이거든요. 지금? 네, 빠지세요. 오르막인데 엑셀에서 발 떼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네. 충분히 밀고 갑니다. 다 가서는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돼. 그렇죠. 브레이크 잡으시고 쭉 밀고 가버리잖아요. 네, 좌회전. 어떠십니까? 밀고 올라오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쭉 밀고 가버리죠? 좌회전 하시고요.
트래픽이 많이 안정되었죠, 사모님. 예. 연비는 평균 연비로 보셔야 돼. 순간 연비로 보시면 안 돼. 그걸로 보셔야 돼요. 똑같네. 8.0. 이 짧은 거리에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도 아니요, 좀 직결하시고. 그래도 도착할 때는 좀 더 업이 될 겁니다. 순간 연비. 순간 연비는 크게 의미 없어요. 보시겠어요? 그래도 운전해보세요.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내리막길 발 떼시고 발을 떼셨어도 속도가 더 붙어버릴 거야. 여기서는 차가 계속 밀어줘 버리니까. 67, 68 더 붙어버리잖아요. 차를 계속 밀어주니까 안 그래요. 우회전 하시고 신호대에서 우회전 하시고. 차는 서행 구간에서 운전을 하면 연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서행이요? 서행 구간에서 연비가 많이 떨어지죠. 1차선 타십시오. 일단은 RPM 어떠십니까? 평균이 16.1이에요? 네, 이제는 수행 구간에서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까지 다 도착하면 그게 연비예요, 이제. 항상 여기 하실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찍어요? 네, 다른 올리진 않고요. 네. 저희가 전국에 장착점이 다 있어요. 오늘도 부산, 부천 막 이렇게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없고요. 제 공장에 오신 분들이나 제가 출장 갔을 때나 그런 거 찍어서 다 올리죠. 리액션이 좋든 안 좋든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다 올립니다. 보세요. 오르막 스타트인데 RPM 많이 안 쓰잖아요. 1차선 타시고 비보에 좌전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 탄력 운전을 하셔야지 연비가 그만큼 전략이 돼요. 근데 항상 이 신호까지 엑셀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버릇이 돼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신호가 걸리면 미리 엑셀을 떼세요. 아까 조금 전같이 차 계속 밀고 가거든요. 한번 수행 구간 해보시면 엑셀 많이 안 밟으셔도 충분히 다 지나갑니다. 예, 좌전, 예, 좌전하세요. 끝까지 가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으시죠? 네. 그렇죠. 근데 차는 어떠세요?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타력의 힘. 원래는 좀 밟으셔야 돼요. 장착 전에는. 차 안 나가니까 RPM을 많이 써야 되니까. 지금 거의 발 떼고 가시죠? 네. 제가 다 압니다. 사거리니까 잠깐 조심하시고. 네, 직진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오르막성이에요. 그래도 엑셀을 많이 안 밟으실 겁니다. 전혀 지장을 주는 거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주는 거 없어요. 모든 염려와 궁금함 다 똑같죠. 네. 고객들. 자, 그때서 우회전 하시고. 원래 네. 비슷한 것들이 많이 또 있어요. 아,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얼마 먹고 쇼이스를 잘 하느냐 고객님께서. 그게 문제죠. 오른쪽. 아, 네. 그런 특허품들이. 저희는 기술과 양심을 걸고 합니다. 지금 시내 구간을 달렸는데 연비가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게 시내 연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고속도로 연비를 더 잘 나와요. 앞으로는 예, 여기 오른쪽입니다. 어떠세요? 운행해보신 소감이? RPM만 잡혔으니까. 예. RPM만 잡혔으니까. 예. 봐봐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